자, 야생 까망입니다. 자, 오늘도 바다에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낚시를 하려고. 제주도에서 진짜 오랫동안 낚시를 하신 분인데 거의 일평생을 낚시를 하신 그런 초절정 고수님입니다. 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엄청 잘하시거든요. 잘하긴 뭘 잘해. 아유, 잘하시잖아요, 낚시. 근데 이거 미끼가 조금 다른데 이건 뭐예요? 뱅에돔살. 그럼 뱅에돔으로 뱅에돔을 잡는 거네요? 그렇죠. 와, 기가 막힌다. 여기는 물때를 안 보고 오는 포인트죠? 그렇죠. 여기는 1년 365일 언제든지 낚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 양식장 앞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밑밥도 안 들고. 그렇지. 첫째 돈이 안 들지, 돈이. 그렇죠. 네. 돈이 안 들고 낚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주 여기서 상주를 하고 낚시를 하지. 그렇죠. 자리 다툼이 심한 데가. 그럼 아침에 오면 좀 괜찮나요, 그러면? 아침에는 좀 그래도 그 마을 분들이 네. 다 일하러 나가고 낚시 했다고 하면은 보통 7, 8년, 10년은 다 여기서 이곳에서만 낚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아, 오늘은 뭐가 나오나요, 그러면? 글쎄요, 오늘은 일요일이고 그래서 지금 네. 양식장에서 물을 흘려줄지 어쩔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 그럼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있게 낚시를 하시고 계십니다. 오, 잡으셨습니다. 아, 드디어. 아, 저쪽으로 가시더니 잡았어요. 오늘 꽝인 줄 알았는데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올리고 있어요. 아이고! 빠졌어요? 아, 빠졌네. 아. 야, 잡으셨습니다. 잡으셨어요. 자, 바로 뜰채 준비해야죠. 자, 저는 뜰채 대기하고요. 뜰채. 뭐지? 어씨. 야사! 야. 잡았어요. 1등! 1대0. 지금 숭어가 엄청 많은데 얘네들이 잘 안 물어가지고 잡기 힘든 상황에서 딱 한 마리 잡으셨습니다. 우와! 야, 숭어예요, 숭어. 자, 숭어가 와, 제 발보다 커요. 요 발이 한 300 될 거거든요, 장어라. 근데 한 40cm 정도 되는 숭어입니다. 오, 원래 이거보다 더 큰 거 나오잖아요. 더 큰 거 나오죠. 예, 근데 아우야, 숭어를 들고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꼬리 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저 통에다 넣어줄게요. 자, 이 통에다가 넣어줄게요. 들어가 있어. 오케이. 어, 저 잡으셨다. 어, 이제부터 시작이구만. 야, 또 잡으셨습니다. 저 뜰채 없어도 되나? 지금 아까 한 마리 걸었다가 터졌고 또 한 마리 낚아내고 있어요. 이야, 진짜 낚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 있거든요. 오, 힘봐, 힘봐. 아, 힘 세봐요. 죽입니다. 아, 저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힘이 없어요, 힘이. 지금 가슴 장화에다가 해가 너무 세게 쨍쨍 내리쬐가지고 진짜 힘든데 이 상황에서도 저렇게 낚시를 하고 계시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숭어가 올라갑니다. 숭어가 올라옵니다. 아, 숭어 맞나? 어? 뭐야 저거? 감생이? 지금 감생이가 나온다고 그래요. 제주도 되게 웃긴 게 감생이가 다 빠질 때인데 어제도 여기서 다른 분이 감생이를 잡으셨다고. 감생이가 감성돔의 별칭이죠. 그래서 감성돔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우, 힘세 보세요, 저거. 야. 자, 저렇게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당기시고 계세요. 야, 뭐야? 아이고! 숭어예요? 숭어. 아, 아깝습니다. 지금 1대0이에요, 1대0. 1대0. 숭어 안 쳐져. 아, 숭어 안 쳐져요? 어우, 또 잡았어요. 또 잡았어요, 또 잡았어요. 오. 야, 이거 바로 또 뜰채가 또 올라온다, 올라온다. 뭐지? 뱅에돈? 와, 휘젓고 다니네, 휘젓고 댕겨. 자, 바로 뜰채 준비할게요. 뜰채 갑니다. 뜰채가 갑니다. 오, 안 보여, 안 보여. 어디, 어디, 어디? 저기 있다. 됐다, 씨. 아이고, 힘들어. 어, 힘싸움 많이 했다. 야, 또 잡았어요. 두 마리째. 이야, 숭어. 오, 더 크다. 어, 더 커, 더 커. 숭어 또 잡았어요. 물론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어이, 역시. 자, 조사님께서 또 숭어 한 마리 또 잡으셨고요. 얘는 눈이 노랗지 않은 게 그냥 참숭어 같아요. 이거 참숭어 맞죠? 참숭어. 참숭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한 45 정도 돼 보이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큰 숭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얘는 좀 작은 쪽에 속해요. 눈이 보면 되게 희한하게 생겼는데, 눈이 보면, 약간 막 같은 게 있어요. 막 같은 게 있고 위에 막이 살짝 뚫려 있어요. 위쪽은 희한하죠. 지금 아래쪽을 보고 있어서 얘가 모르는데 위쪽을 볼 때는 요
뚫린 대로 보나 봐요. 그리고 입을 보면 뭐야? 입속에 벌레가 있는데? 어, 저 벌레는 뭐지? 숭어 혓바닥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간벌레인가? 한번 빼볼까? 요거 한번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한번 빼볼게요. 어, 되게 크거든요? 어, 엄지손가락만 해요. 한번 빼보겠습니다. 아이, 카메라 써. 너 벌레 빼줄게. 자, 이 대나무를 구해왔거든요. 요걸로 한번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한번 빼볼게요. 어, 저기 뭐지? 너무 궁금하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못 참잖아요. 한번 살살 빼보겠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혓바닥에 딱 붙어 있습니다, 저거. 와, 크다. 자, 이제 집도를 시작하지. 야, 이 어쩌다가 이런 게 여기 붙었니? 어, 뺐다. 이리 와봐. 어, 뺐다. 야, 뺐어요. 우와, 징그러. 우와, 살아있다. 한 마리인가? 한 마리만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지느러미 쪽에, 이쪽 지느러미는 깨끗하고, 반대 지느러미에도 없네요. 자, 여러분, 뺀 거 보여드릴게요. 아니요, 요만해요. 이만해요. 크네? 엄청 크죠? 저 영상으로는 많이 봤는데, 실제로 본 건 처음이거든요? 얘가 기생에서 사는데, 우와, 발톱이 엄청 날카로워서 장갑에 탁 하고 붙습니다. 제 발톱 보이시나요, 요거? 엄청 날카로운 거? 지금 살아있는 거 보세요, 요거. 이게 혓바닥을 꽉 잡고 있었던 거지. 이 녀석의 정확한 학명은 키모토와 엑시구아라는 녀석이고요. 수컷은 1cm 내외, 암컷은 그 두 배 정도로 자란다고 합니다. 이 암컷이 혀의 자리를 잡는데 다리를 이용해서 혀를 괴사시키고 남은 혀뿌리에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아우, 상상만 해도 아우 혀가 아라라라라라. 그렇게 기생을 하고 살고 있고요. 수컷은 입천장 쪽에 붙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에서는 수컷은 볼 수 없었어요. 집 나갔나봐. 부부싸움 했나? 이게 주로 도미류 물고기에 기생을 하는데 가끔 생선 반찬이나 매운탕을 먹을 때 발견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나 못 먹어. 야, 얼마나 불편했을까. 다리가 하나 둘 일곱 쌍이 있네요, 다리. 근데 다리가 다 저렇게 갈고리가 심하게 갈고리처럼 생겼습니다. 그 등이 만져보면 생각보다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갑각류처럼 되게 단단해요. 만약에 이거 불에 굽거나 삶으면 아마 빨개지지 않을까? 자, 저렇게 계속 낚시를 하고 계시고요. 이제 잘 안 잡힐 것 같아서 이제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덕분에 정말 진짜 신기한 벌레를 발견을 했어요. 처음 봤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볼게요. 안녕.